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저희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는 시락국, 바로 그 시락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무청으로 제가 삶아뒀습니다. 이거를 저희 경상도 말로는 쫑쫑설거든요. 이렇게 조금 잘게 썰어 준비합니다. 양은요, 요 정도 돼도 국 양은 많이 나요. 한 4인 가족 기준. 국물은 잡기 나름이죠. 네, 지난번 혹시 쑥국, 냉이국, 그리고 봄동 생콩가루 국을 보셨다면, 볶음콩 아니고 노란 콩 있죠. 생콩을 그대로 바로 갈아서 쓰는 거거든요. 이런 콩가루도 마트에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한 3스푼이나 또 4스푼. 생콩가루 많이 들어가면 고소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물버물 해둡니다. 보시고 또 생콩가루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요, 한 스푼 더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파 약간 이 정도는요, 조금 잘게 다지듯이 해놓으면 되고, 그리고 마늘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시래기국 끓이기 전에요, 멸치 육수를 좀 낼게요. 다시마요. 물은 지금 1리터 좀 더 잡았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잡는 거 있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진하게 내서 국을 끓이면 국이 맛있습니다. 자, 다시 육수가 끓으면은요, 이렇게 불을 낮춰주겠습니다. 이렇게 색 다시마에서 굉장히 맛있는 감칠맛이 나거든요. 된장을 2스푼 넣습니다. 이게 시락국에는요, 이런 된장을 거르지 마시고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된장 색깔이나 무시래기 색깔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된장 2스푼 넣습니다. 된장 색깔이나 시래기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콩알이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원래 우리가 원래 맑게 하려고 이걸 거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굳이 맑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늘도요. 자, 조금만. 제가 원래 된장국에 마늘 잘 안 넣거든요. 된장의 그 부드러운 맛을 마늘이 조금 방해한다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수한 맛을 느끼려면 된장에 마늘 안 쓰셔도 되고요, 취향에 따라 쓰셔도 돼요. 너무 안 쓴다 그럴까봐 제가 오늘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을 보시는데요, 나머지 간은 자, 소금 약간만 넣고 마저 간을 보시고요. 그리고 콩가루가 들어가는 국은요, 간을 완벽하게 보신 다음에 콩가루 무친 걸 넣으셔야 돼요. 대파도 미리 넣어도 됩니다. 콩가루 버물버물한 거를 넣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휘젓지 않고 하는 게 요령입니다. 여기서 휘젓으면은 콩가루 따로, 시래기 나물 따로 이렇게 놀거든요. 이렇게 콩가루 지금 냄새 맡기면은 콩 비린내가 나거든요. 원래 그래요. 콩나물도 그렇고 생콩은 콩 비린내가 납니다. 근데 끓이면은 구수한 맛이 납니다. 조금만 더 끓이고 불을 끄겠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시면 안 되고요, 콩가루 다 떨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살살. 그리고 거품은 이렇게 걷으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 거품 속에 콩가루가 없으면 버리시면 돼요. 순수 거품이라서 버릴게요. 거품 걷으셔도 되고요. 시래기 나물에 콩가루가 이렇게 붙어있죠. 자, 이 상태가 맛있어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여기 잘게 썰었기 때문에 정도만 해도 국으로 충분히 맛있거든요. 다 됐습니다. 콩가루가 이렇게 붙어있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우리 할머니들이 혹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시락국을 끓여줘서 먹고 살았습니다. 아, 뜨거워. 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